법원 경매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낙찰률이 20%대를 보이며 어지간한 물건은 외면받기 일쑤지만 이른바 똘똘한 물건에는 근래 지역에서 보기 힘든 경쟁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최근 충북 경매 시장 분위기는 풍요 속 빈곤으로 요약됩니다. 지난달 충북의 경매 물건은 부산보다도 많았지만 낙찰률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용도별로 주거시설 낙찰률이 24.8%, 업무 상업시설 26.9%, 토지는 28.4%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거시설은 낙찰률뿐 아니라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 응찰자 수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통하고 직장 관계하고 거래상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마땅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하러 다니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교통과 학군 등 주거 여건이 좋은 물건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경쟁이 치열합니다. 청주 분평동의 이 아파트는 첫 입찰이 유찰되자 두 번째 입찰에선 무려 15명이 경쟁이 뛰어들어 감정가의 75%에 낙찰됐습니다. 용암동의 이 아파트에도 최저 매각 가격이 시세보다 낮아지자 14명이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많이 침체된 상황이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산이 돼야 되는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고급 물건이 몰리니까 이렇게 인원수가 몰릴 수도 있어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경매 시장도 옥석 가래기로 인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